우리 블랙홀 보러 갈래? 눈으로 관측 가능한 블랙홀 발견.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, 지구에서 약 천광년 떨어진 곳에서 블랙홀이 관측됐다. 이는 지금까지 발견한 블랙홀 중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으로 기록됐다. 이 블랙홀은 유럽 남방 천문대 소속 천문학자 토마스 리비니우스 박사 연구팀이 HR 6819로 알려진 쌍성계를 관찰하다가 발견했다. 쌍성계로 보였던 HR 6819가 실은 블랙홀을 포함한 삼성계임을 밝힌 것이다. 이 별무리는 항성 하나가 중심에서 블랙홀 주위를 돌고 또 다른 항성 하나가 밖에서 공전하는 구조다.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첫 블랙홀, 두 별은 맑은 날, 어두운 남반구 밤하늘에서 망원경 없이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다. 블랙홀을 포함한 삼성계를 그것도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관측한 것은 처음이다. X선 방출하지 않는 블랙홀, HR 6819. 블랙홀은 X선을 내뿜지 않아 어두운 우주에서 검은색으로만 보이는 몇 안 되는 항성 질량 블랙홀로 확인됐다. 연구팀은 두 별 중 안쪽 별의 궤도를 분석해 질량을 계산했으며 태양 질량의 적어도 4배 이상 되는 보이지 않는 천체는 블랙홀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. 숨어있는 블랙홀을 찾아라. 우리 은하에서는 지금까지 20여 개 블랙홀만 발견됐으나 대부분이 강력한 X선을 뿜어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. HR 6819 블랙홀의 발견은 X선을 내뿜지 않는 조용한 블랙홀들이 드넓은 우주 속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단서를 제공해준다.